아닙니다. 아, 진실, 진실. 청담동 엘리스의 매력남. 네. 박광현 씨의. 아, 맞아요? 감독님. 감독님. 나 어때? 나 어때? 라고. 사실 박광현 씨가. SBS 톱탤런트 선발대회 출신. 네. 오. 오. 97년도였나요? 아, 네. 97년도. 네. 누구나 다 뻔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친구 따라서 탤런트가 됐거든요. 아, 예,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네. 친구가 톱탤런트 선발대회가 있다고. 네. 가서 원서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가자. 어. 그리고 따라갔다가 원서 값이 공짜라서.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시상 내역 같은 걸 이렇게 봤거든요. 어. 뭐 대상 1,500만 원. 오이고. 뭐 금상 1,000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100% 대상은 여자일 거고. 금상 1,000만 원 타면 나눠 갖자 너랑 나랑. 어. 아니 근데 네. 친구도 붙고 박광현 씨도 붙었어요. 또 친구는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아주 지글지글해. 왜? 왜? 지글지글. 왜 친구는 항상 떨어지죠? 그러니까. 친구들 좀 붙여줘요. 친구들 좀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 친구 어쨌든 떨어지고 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금상을 탄 거예요? 네, 제가 금상을 탔어요. 대박. 네. 참가번호 36번 박광현. 오? 네, 축하합니다. 연기자가 되면은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1,000만 원. 1,000만 원을요. 뭐 샀다고요? 차를 샀어요. 우와. 야, 친구랑 안 나누고. 예. 그렇게 이제 탤런트가 됐는데 무조건 뭐 단역도 많이 하고 뭐 감독님들 부르시면 그냥 혼자 가서 촬영도 하고. 그 신인 시절이니까.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러브콜이 들어온 거예요. 오. SBS에서 시트콤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에 좀 핫한 최창민 씨랑. 최창민 씨랑 이제 송혜교 씨랑. 아, 네. 출연하는 시트콤을 만드는데 네가 최창민의 쌍둥이 형으로 출연을 해라. 오. 시트콤 이름이 죄송하죠. 나 어때. 아~ 네. 그래서 나 어때. 네. 남샘 여샘 잡기 위해서 나온 거. 아, 그렇죠. 네. 남샘 여샘. 그게 아마 93년도인가 99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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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나 어때. 저한테는 너무 큰 선물이고 주연이라는 거예요. 어머. 우와, 내가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큰 배역을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집에 가서 계속 그 배역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츄에이션 코미디다 보니까 웃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 촬영을 하러 갔어요. 아, 얼마나 긴장돼요. 계속 NG를 내는 거예요. 아. 저 때문에 계속 녹화가 시간이 길어지고. 네. 근데 때마침 이제 명절이 찾아와서. 네. 조금 쉬게 됐어요, 녹화가.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광현이가 주연.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연으로 발탁이 됐어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감독님한테. 예. 나 좀 볼 수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볼 수 있죠. 배 한 상자 가지고. 아, 배 한 상자. 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그 캐릭터 분석 해놓은 A4 용지 한 두 장 정도 되는. 좋다. 예. 야, 이거 그걸 가지고 갔어요. PD 이름이 혹시? 예, 김태성. 아, 지금 국장님. 네. 지금 라디오 국장님이신. 네. 네. 이영렬 쇼를. 네, 네. 처음에 만들고. 이승현 세이세이. 예, 이승현의 세이세이세이. 뭐, 아무 굉장한 그. 맞아요. 네. 그리고 부부를 이뻐하는. 예. 아, 그래? 예, 예, 예. 예, 예. 찾아갔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연기하기 힘들지? 그래서. 오? 아, 아닙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웃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너는 아직 웃기지 못하는 것 같아. 아, 저 좀 찾은 것 같아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어떻게 눈치 없이. 미안한데 아. 아직 방송 전이니까. 아이고. 급하게 배역을 찾았다. 어머. 아유, 어느 정도 촬영을 했을 텐데. 했어 촬영? 스튜디오 녹화 한번 했었고. 네. 야외 촬영 3회 했었거든요. 다음에 더 좋은 배역으로. 만나자. 만나자. 그래서 선생님 뭘 만나. 저는 그런 건지도 모르고 순진한 마음에. 아유. 배 한 상자 들고. 그러니까. 갔는데. 캐릭터 보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배를 다시 갖고 왔어요? 아니요. 배 지고요.
그 종이 있잖아요. 캐릭터 제가, 분석. 네, 제가 다 손으로 손글씨로 적어놓은 A4 용지 2장짜리.